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Matthew chapter 5. Only one verse, verse 48.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떠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분유함을 다 가져가시고 undivided heart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걸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현실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과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롭게 눈을 떠서 가르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연말이 되었는데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산하고 싶어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뭔가 좀 부족하다 느끼세요? 아니면 올해는 참 잘 살았다, 뭔가 많이 남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뭔가 부족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대부분은 한 사람 물어보면 돼요. Dean, Do you satisfy your life in this year? Satisfy or still you have unsatisfied thing? Unsatisfied. How come? Your goal is perfection, yeah? How come? 정직한 거예요. Yeah, honest, thank you, Dean. Very honestly answered. Yeah.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마 경기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아니야.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아니야. 난 이거 못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개 몸서리 쳐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기 힘든 걸 하라 그러는가.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해보셨어요? 안 하면 이 구절 아예 빼버렸어 성경에서. 해봤어요? 오케이. 해봤으면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Perfection. 완벽한 거 좋죠. 완벽해 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완벽해지던가요? 아니면 구멍이 펑펑 뚫리던가요? 아니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일까요? 예.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완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패밀리 멤버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애써 기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펑크가 빵 나요. 엉뚱한 데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왔어요? 그건 너 때문이다. 이 집이 안 되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저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완벽이라는 그 근처에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면 할수록 더 못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보고 하락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락한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요새 최근에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셨죠?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 며칠 전에 말씀 묵상한 묵상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의 목적도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네요. 바울의 목적도. 오케이, 또 11절 보세요.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되며.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온전케 된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한 가지 크루를 발견한다면 온전케 되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들의 목적이 온전해 있다. Perfection? Complete? Perfection이라고 접근하면 참 두려워져요. 완벽. 온전이라고 번역하는 거하고 완벽함이라고 번역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온전이란 말 난 더 좋아하는데 여기 그 다음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14절일 거예요. English Bible verse 14. 여러분이 잘 아는 Benediction. 오케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이라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왜 이 말 다음에 온전케 되라고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영원한 축복, 모든 순간의 축복, 여러분 데일리 라이프의 축복. 오케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매일 하고 있다. 나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어려서부터. 그럼 어려서부터 못 받은 부분을 언제 채울 건데요? 그 부분이 온전하지 않네요. 어떤 어찌됐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크루는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다. 그러면 온전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데피니션, 온전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고 온전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온전 쪽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Anyway,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하고 판단하는 관계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해주는 관계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기뻐지고 자라가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모든 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와우. 예수님이 온 목적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을 완전히 100% 그대로 순종했느냐, 지켰느냐에 대해서 자꾸 오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Discourage. 그래서 아마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가 어렵도다, 힘들도다. 포기할 게 너무 많다. 한번 생각해 본 사람. 예수 믿기가 힘들다. 왜? 포기할 게 너무 많다. 호. 그러면 아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겠네요. 예? 근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프라브롬이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성경에
아주 우리에게 재밌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온전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겠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어볼까요? 19장 16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호와께서 가라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죠. 여러분은 평상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바쁘지.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에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자,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접근해 왔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십계명으로 답변을 하는데 앞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싹 빼고 뒤에 사람에 관한 계명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걸 다 지켰다,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을 거다. 나는 영생이 이미 와야 맞다. 근데 퀘션이 자기는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분명히 누리고 살아야 맞는데 퀘션이 있는 게 내가 아직도 영생을 받았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질문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냐? 자기 생각에 나를 볼 때 나는 아직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 그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가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족하고 있다. 네가 부족하다. 그럼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그리하면 가난한 게 주면 너는 heavenly praise 하늘에 있는 트레저 이 땅에 있는 트레저가 아닌 heavenly treasure가 너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follow me 뭐가 다른 걸까요? 같은 얘기를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10장 15절 아 25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기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반문했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졌느냐고 읽으며 그걸 어떻게 읽느냐야.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있느냐. 자,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반문은 우리가 온전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그 부분을 읽느냐에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관련돼 있다. 이해하세요? 많은 부분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맞죠?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해석한 대로 나는 그대로 지키고, 자, 지키고 나는 다 이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죠?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19장에 읽었던 이 청년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자, 지켰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접근하기를 어떤 일을 하여야 to do, to do의 관심으로 영생을 끌어왔어요. 누가 보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아까 마태복음 5장의 답변은 뭐라고 했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이루려 왔다. 그 온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to do예요, keep이에요, to do예요, accomplish예요, 아니면 fulfill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자, 예수님 오셔서 나도 너희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율법을 다 이룰 거다. fulfill 할 거다. 그러면 온전에 대한 개념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완성시키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뜻 자체에 근처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살인하지 말라. 갤랩. 내가 얘기할 테니까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해석해봐. 네가. 살인하지 말라란 계명을 지키는데 누가 와서 너를 신나게 팼어. 아직 죽진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네 해석이 뭐야? 해석 못해? I don't know. 얻어맞은 것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오케이. 그럼 아들이 보답은 이제 아빠가 대답해야지. 오케이. 이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겁니까? 범하지 않은 겁니까? 형제님의 해석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법조문은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아직 안 죽었다고. 안 죽었으니까 살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네. 오. 이래서 온전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 봐요. 예수님은 지키러 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루려 왔다고 했어요. 지키려 왔다면 어떤 거에 대해? 살인하지 말라. 안 죽으면 지킨 거예요. 숨 끊어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어요. 왜 예수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들하고 바리새인의 관점은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좁혀긴 했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아버지가 이 계명을 준 의미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루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 목적이 뭘까요? 그것도 사막에서. 사막에서 사람 하나 죽이고 모래다 묻어버리면 못 찾지. 200만인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200만인데 사막에서 힘센 애가 돈 있는 애가 권력 있는 애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사막에다 묻어버리면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준 목적이 뭐예요?
정말로 죽이고 살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 그러면 이루는 방법이 다르네. 왜 우리가 온전에 이루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이 청년의 개념은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접근한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무엇을 하는 거 그만두고 네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된다. 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는 거. 다 주고. 왜요? 십계명이란 계명은 뭘까요? 결국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것이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Summarize. 성경의 핵심이 이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루면 온전케 된 거네. 맞죠? 이걸 이루면 온전케 된 거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하라고 쉬면 안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쉰다고 여러분이 쉬어요. 제가 옛날에 쉬고 싶단 분에게 쉬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쉬어보라 했더니 쉬는 날 극장 가고 쉬는 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더 복잡하게 하더라고. 왜? 성경이 말하는 쉬는 게 뭔지를 자기 해석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온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그러므로 앞에 어떤 게 있을까요? 43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내게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온전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이지 어떠한 법률 조항을 완벽하게 리터럴리 해석해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해하게 한 사람에게는 법률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물리고 나의 기득권을 도로 찾는 것이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온전함에 대한 이름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 온전함이란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다시 와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다 주고 그 말은 온전한 사랑을 하고 네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하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네가 생각한 말고 네가 가난뱅이가 될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지 못한 헤븐니 트레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는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하고 follow me 따라와라 그 말은 나하고 삶을 같이 하자 나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온전이란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라고 밀어붙이는 게 온전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 왜 이런 것을 해야 너에게 유익함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트를 릴리스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트를 릴리스하기 위해서는 사귐이 없이는 상대방의 하트를 알 수가 없다. 사귐이 없이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젊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애를 키워보면서 하다가 부모님이 아 그때 이래서 이러셨구나를 깨닫고 한번 감격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세요. 자, 온전이란 결국 말하면 온전이란 성숙합니다. 온전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이다. 됐습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어떤 행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트의 관계로서 시작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만족함에 이르지 못하는가? 만족함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준 만족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리 그게 채워진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될 거라. 오케이? 예를 들면 홈리스가 가진 만족은 뭘까요? 아마 그날 한 끼 주면 아마 만족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맞죠? 홈리스에게 집을 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왜? 나름대로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데 집에 가면 거기에 구속되니까 또 집이 또 버스 스탑하고 멀대요. 저건 이거 제가 직접 임상해서 경험하고 직접 들은 얘기들이에요. 국가에서 집을 거저 준다 해도 싫대. 왜? 야, 나도 나 나름대로 자유함의 삶이 있는데 그 자유함에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내려놓기 전에는 만족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어요. 온전이라는 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Unsatisfied? 왜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떤 법을 이루려고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 하트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쉬워지게 돼. 모든 것이 아주 편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자 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앞으로 네 삶을 내가 개런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있는 and 그 다음의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In heavenly place, treasure. I give you treasures in heavenly place. 네가 생각해서 애써 노력하고 벌고 하는 그런 재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늘에서 너에게 초자연적으로 공급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 1차원적인 것 외에는 2차원,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틀렸다. 왜? 하나님은 투드로 오신 분이 아니라 투비로 오신 분인데 투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투비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냥 흘러넘치는 채널이 열리는 것인데 이 투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자기가 가진 재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돌아간 다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거는 천국에 가도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생명록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자 청년이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있지만 부자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영생을 추구했지만 나름대로 영생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하는 영생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자, 어떻게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똑같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했어요. 그러면 온전이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온전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온전히.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not to God.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얘기다. 그게 아니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얘기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파워, 그분의 모든 사랑과 그분의 모든 프로스페리티,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게 가능해진다.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늘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이 포기하셨습니까?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건 임파서블이다. 포기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 고난 속에 사십니까?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인가? 아마 주일 성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1조 내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빠지지 말고 오시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많은 고민해서 한때 저도 백슬라이딩해서 세상에 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뭘 알았냐면 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내 얘기도 하고 그분의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해를 주신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느끼는 개념하고 똑같겠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가게 3대가 애써 모은 거를 하루아침에 다 주고 너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돌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성경 볼까요? 아주 쉬운 거. 대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끝까지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고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란 사내들인 그 당시 재판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검찰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게 사내들인 공회회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은 72명, 유대인의 그 대표로 뽑은 72명 중에 한 명이고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선생, 랍비란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삶의 결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라바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굉장한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모든 무덤과 모든 그 장례 비용을 이 사람이 다 댄 거예요. 장례 비용을 다 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낮에 못 오고 밤에 한창 젊은 30대 청년 예수에게 왔을까요? 첫째, 낮에 못 온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랍비고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낮에 왔다 다른 사람이 보고 망신당할까 싶어서 안 온 거겠죠. 은밀히 왔어요. 하여튼 anyway 왔어요. 왜 왔을까요? 뭔가 갈증 나니까 왔겠죠. 뭔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왔겠죠. 뭔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왔겠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 맞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with God 얘기해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 사람도 그걸 인정해요. with God. 그 말은 자기는 이 일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지만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모든 권세와 재정과 모든
학문적인 거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나는 아직도 위드 갓을 못 해봤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나도 어떻게 위드 갓을 해서 당신처럼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아주 근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기사와 표적이 있는 나라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가 그걸 보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안다고 하고 이걸 가르쳤던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아직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의 컨셉은 뭐예요? 아직 이 사람이 말하는 컨셉은 세상적 기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에요. 아까 어떻게 읽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어른인데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다시 내 부모의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해석이 뭐예요? 이 사람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이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거듭날 수 없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성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삶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우리는 거듭남이란 기초 중에 기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고 가진 것도 많고 다 아실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도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를 버리지 않으니까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뭔가 분명하게 내가 생각하는 내 개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버리고 싶으세요? 진짜로? 쉽지 않을 텐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대답하니까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느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와우. 아까는 본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들어간단 말은 너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킹덤에 속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육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매 어디서 부는지 알아야 몰라요. 물이 나오매 강이 흐르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러한 거예요. 아, 지금 성령이 임한다 알 수 있어 없어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정말이에요? 다시 물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왜 안 해요? 아니, 하면, 잘 봐요. 하면 내가 온전히 돼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여러분 삶 안에 많은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성령으로 하는 임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 어떻게 임하는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해야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24시에 하라되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고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 죄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사합니까? 아니면 미워 죽겠습니까? 야, 왜 온전히 되지 못하나? 왜 만족하게 되지 못하나?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이 나이에 그런 짓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까 how to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고 이걸 분명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다고 선택할 때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내가 그분에게 만들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야, 내 생각으로는 임파서블이다. 예수가 하라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자 티처죠.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선생이라고 하면서 선생이로 알아야 될 일을 모른다는 거죠.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비밀에 대해서 알고 와서 말해주면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걸 한 번에 가르쳐준 거니까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나도 그대로 해보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알고 같이 테스티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할 때도 가서 말은 하지만 여러분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온전함. 내가 분명히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말하면 아는 거와 본 거는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 간절할걸요? 믿어봐. 내가 봤어. 내가 직접 경험했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돼. 아마 간절하게 얘기할걸요? 그렇죠? 에어컨 전문이니까 이제 지금 딱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하면 주인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많죠. 돈 들어갈까 봐. 뉴 파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다 그렇다고 오케이 오케이 당신은 원하는 대로 전문가니까 가십시오 해요 아니면 돈 계산해보고 돈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됩니까 하는 사람 있죠. 그럼 야 그럼 기분이 어때? 참 애써서 와서 이게 뭘 고치면 되는 걸 말해줘도 딴 사람 불러라. 아직 온전에 이르지 못했고 아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 말고 딴 사람 불러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무당 박수 부르라고 이거 똑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지. 내가 본 거를 증거하고 아는 걸 말한다. 오케이. 와우. 아주 배짱 전도구만요. 배짱 전도는요. 어떤 사람이 통하냐면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딴짓거리 할 때 그땐 좀 통해도 넘빌리브한데 그렇게 하다 큰일 나요. 안 되죠. 오케이. 오야. 자, 온전히 가는 길로 바꿉시다 이제. 할렐루야. 어이구. 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heavenly thing을 말한다. 근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걸 더 큰 비밀을 말할 수 있겠냐. 아까요. 젊은 청년도 땅의 일은 아마 빠삭하게 이해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돈 들어오는 건 아주 빠삭한지 모르지만 헤븐리 트레저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헤븐리 싱은 어스리 싱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와도 헤븐리 싱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습득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헤븐리 싱을 주려고 다 팔아. 관심을 바꾸려고 그런 거죠. 하늘의 코드에다가 어세스하라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근심하고 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12절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잘 보세요. 영어 성경 잘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 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No one has ascended to heaven, but he who came down from heaven, that is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Who is in heaven?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있는데 내 영의 커넥션은 Who is in heaven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born again이란 개념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born again이란 개념은 내가 땅에 존재하지만 내 영의 커넥션은 is in heaven with Jesus Christ.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다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갖다 쓰면 이 땅에 있는 게 부족한 게 없겠죠. 필요한 걸 갖다 쓸 수 있겠죠. 와우. 어디 가면 이 파트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럼 과감히 전화해서 가다 보내달라. 과감히 하고 갖다 쓰죠. 자, 이걸 쉽게 시켜서 헤븐이 트레저 하늘에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창고에 다 있다는 걸 알면 주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럼 다운로드 되겠네. 옳지. 요것만 바꾸시면 돼. 아, 요게 하늘에서도 가능하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인자는 Who is in heaven? 그럼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든 빌리버의 모델이에요. 모든 본어겐 크리스찬의 모델이에요. 그럼 본어겐 크리스찬의 신분이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Belong to heaven. Is in heaven. My spirit is in heaven. 이게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Kenneth, you understand me? You want to do every day? Every day. Everything. Yes, that's your position, your ID. That's Christian.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건 관계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만. 자, 그럼 봐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여러분이 갖다 어세스하고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겠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개념을 좀 배워야 돼.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God is able to d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뭐 다 이해하지만 성경에 아예 정확하게 하나님은 is able to do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분명하게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영어 띄워 영어 오케이 시작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게 하라시며 자 우리말 성경에 별로 타치가 안 돼 오케이 영어 성경 보세요.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wards you. Wow. God is able to do, to make all grace around towards you.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상태 속에서 지금 모든 은혜가 너에게 넘치도록 만들 수 있다. Okay? That you always, 그래서 you always, 네가 항상 having all sufficiency, 항상 모든 일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겨우 맞추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In all things. 네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게 항상, 그것도 원타임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어떻게? May have an abundance for every good work.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항상 넘쳐서 남에게 주고 남아도 넘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 좀 넘겨보지 않겠어요? God is able to do, to make all grace abound towards you. 와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 God is able to make 이게 동작하기 위한 조건 동작하게 만드는 조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에게 즐겨 줘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이 코드가 동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싶으세요? 재정에 있어서 온전 재정에 있어서 더 넘치고 싶으시죠? 온전. 그냥 한 나라의 재정을 다 책임질 정도로.
아, 이왕이면 통을 좀 크게 가지셔. 그렇지, 여기서 받아먹네. 이러다가 CEO 뺏겨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주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오케이. 아주 현명한 아내를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래. 알지, 할렐루야. 봐요. 나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 나에게 풍성하게 항상 넘치게 만드는 코드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는 재정의 법칙대로 육신적인 레벨의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코드를 삼으면 God is able to make you all grace abound towards you. All sufficiency, always, and all things, all abundance. Not part, not one time, all, always. 동의하십니까? 재정에 대해서 필요하십니까? 이 방법을 터득하세요. 이 방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주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없을 때 주라 그래요. 기가 막혀요. 다 떨어졌는데 주라 그래요. 후, 살았다 과부야. 다 떨어졌죠? 밀가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들하고 빵 한번 만두 먹으면 딱 됐지 이셔요. 근데 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이렇게 와요. 여러분이 가능한 걸 주라고 하면 못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능한 걸 주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비즈니스 마인드만 있으면 줘요. 맞죠? 비즈니스 많이 사면 줘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비밀을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의 법칙은 믿거나 안 믿거나 이대로 살아가면 이 장르의 법칙은 동작하기 때문에 물론 생명은 없겠지만 동작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이런 것이 풍성해지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으려면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의 평생의 사업과 평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이 개런티 된다. 동의하십니까? 풍성하게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풍성하게. 오케이. 건강도 풍성하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나이 오래 먹어도 골골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건강하게. 풍성하게. 남에게 주고 살아도 퍼줘도 남고. 줘도 남고. 항상 풍성하게. God is able to do.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냐? 아, 이런 분을 믿고 있어요. God is able to do. 내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다. Say hallelujah. 이 길을 택할 때 여러분이 온전해. 어떻게? Fellowship. Connection. 이해하시겠어요? 에베소 3장. 20절. 에베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이 좀 재미가 없어요. 영어가 좀 파워풀해. 영어성의 시작이 뭐예요?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근데 그 앞에 보세요. 모든 충만하심으로 모든 일에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now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able to do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서 그 다음에 to do 하고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전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 따라서 해봐.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넘쳐날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맨날 쪼달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맨날 쪼달릴 것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맨날 넘쳐날 것 같은 사람하고 싶어요? 정말이세요? 잘 골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now에 역사하시는 분이야. Now, 지금. 믿음도 now, 지금. 여러분 필요할 때, 지금. 멀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beyond all that you ask, you imagine, you think, you ask whatever.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가능하다. 문제는 어딨냐면 어떤 말을 듣는 순간 벌써 여러분이 벌써부터 걱정해요. Impossible. 어이구,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너무 많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도 좀 깜짝 놀란 게 내년에 쉐이킹한다니까 벌써 겁먹는 사람이 있어. 나는 쉐이킹하면 겁먹는 게 더 좋던데 왜? 쉐이킹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고 더 좋은 거다. 얼마나 좋아? 목욕탕 가서 누가 나를 등 떼밀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떼밀어도 손 안 닿는 데가 있지? 야? 기술적으로 이거 봐, 이거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지? 찝찝한 데가 있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누가 손 등 떼밀어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누군가 해주겠다는데 뭐만 하면 그 사람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만 하면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자 믿는 사람이 구할 거야. 맞아요? 믿는 사람이 상상할 거야.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아예 생각을 네거티브로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거티브로 구한 것에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로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봐요.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일이다. 근데 여러분이 구하기를 어떻게 구했어요? 네거티브로 구했어요. 이게 테러블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위드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왔나 너 하나님 뭐라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임파서블. 하나님한테 모든 게 가능하다. 여기 지금 able to do, able to do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able to do 하는 분에게 나는 안 되니까 넘겨서 오케이 I join you. able to do 한 분이 내 팀에 있으면 너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날마다 일어남으로 온전하게 되길 바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하나님의 그 피처를 가지고 상상하고 말하고 구하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이 처한 걸 가지고 하... 이놈의 남편은 속세기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든가.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한국의 택시 드라이버가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점심 먹으러 집에 왔는데 아내하고 밥 먹다가 대판 싸웠어요. 밥 먹다 말고 밥상 차고 운전하고 나가니까 뒤에서 아내가 있다가 퍼붓어요. 저주를. 속삭이네. 나가 되져라. 근데 그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So what? 잘 봐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맞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죠? 맞죠? 그럼 우리가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창조되나요? Can it? If you say something and you believe it, it will happen. Do you believe it? Yes. 이 산더러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와우. 그러면 이 법칙을 사단이 악용하면 여러분 입에 나오는 말들이 네거티브로 나오게 되면 사단이 악용하겠죠. 그것이 되도록 코드가 바뀐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에서 대불로. 그래서 온전히 되지 않고 계속 프라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 아이들을 주일마다 축복한 줄 아세요? 저는 축복하고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God is able to do. 분명히 하신다 하셨잖아요.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 로마서. 더 재밌는 글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한국어는 able to do 이런 게 강조가 되질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 왜? 어법의 어순 때문에. 영어가 참 좋은 게 영어 볼까요? 영어 시작. Now to him who is able to establish you. 너희를 establish you. 세워주겠다. 뭘로? According to my gospel and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모든 말들로 따라서 그 말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 다음 또 가보세요. According to revelation of the mystery.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keep secret. 모든 게 감춰졌지만 since the world began. 태초가 이 세상이 생긴 뒤로 감춰졌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계시로 알려짐에 따라서 너희를 세울 거다. 26절 But now made manifest. 그리고 지금 감춰졌지만 지금은 그게 manifest 된다. 그럼 하나님은 manifest 시킬 통로, 채널, 사람을 찾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찾나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여할 것이다. Manifest and by the prophetic scripture made known in all nations. 성경을 통해서 온 세방에 세상에 알게 하시고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everlasting God.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나를 세울 것이다. God alone, wise, be glory through Jesus Christ forever. Amen.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 거다. Say hallelujah. 만들어져서 완성되면 온전이겠죠. Hallelujah.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Say hallelujah. 그러면 여러분이 부탁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는 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길 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자꾸 마음을 들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이슈들을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셔야죠.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able to do.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든 일에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Say hallelujah.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Yes, Jesus Christ. 괜찮아요. It's okay. No problem. That's freedom. Yeah, his spirit is freedom. It's okay. Maybe later on he preacher. He become preacher. Don't worry about his freedom. Yeah. Yeah. I never bothered your son. Okay? I get the energy, the power through your baby. Yeah. He practiced. God's calling already. He learned. Preach the gospel. Wow. And proclaim. That's amazing God. 동의하십니까? Wow. 하나님의 온전에 다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삶에 이것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Say hallelujah. 한번 선포해보세요. God is able to everything. Able to do everything. Whoa, whoa.
여러분의 집에 필요하다면 나보다 언제 필요한 걸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야, 집을 이사 가야 된다면 나보다 이사 갈 날짜를 더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미 내가 보여드렸죠. 증명했어요. 이 교회에서는. 지금 그때 이사 간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10년 넘게. 할렐루야. 이사 가기 싫었거든. 맨날 1년에 한 번씩 짐 싸는 게 무척 힘들고 싫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것도 내일 이사 가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 집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교인들에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이사 갈 날짜를 더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을 추러서 대라. 그 전날 갑자기 저 자매님이 어떤 부동산에 가보재요. 근데 그 부동산도 마침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갔더니 마침 집이 하나 나왔대요. 근데 평상시 내가 그 앞에 다니면서 저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2층인데 코너라서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오케이. 그 집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전날 알아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Say hallelujah.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God is able to do. 아마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고생 사서 했을 거예요. 동네마다 이집도 찾아야 되고 돈이 맞나 안 맞나 계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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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동산 업자는 사고 파는 것만 하지 렌트는 안 하시는 분이래. 근데 갑자기 성품도 바꿔갖고 렌트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뭐를 정확히 할 수 있냐. 아, 나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세이 할렐루야. 그럼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소리 한번 해야지. 주 예수님, 사사로운 일에 내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시각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한 분. 오늘이라도 그분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 주님을 동의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In Jesus' name. Amen. Hallelujah. You go your neighbor. Big hug. God love you.